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역사 이전의 역사라 하여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프리히스토리. 이는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는 시대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원역사를 이처럼 문자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되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 원칙대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원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기록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광 중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공간은 에덴동산, 비손강, 하윌라 온 땅, 기홍강, 구수 온 땅, 히데겔강, 유프라데스강입니다. 이는 모두 에덴동산과 관련된 지명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성경 지리이자 공간인 에덴동산은 영어로는 The Garden of Eden 혹은 Paradise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는 에덴동산을 기쁨의 정원이라는 의미로 Paradisos Testripes로 번역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에덴동산의 에덴은 페르시아어 헤덴에서 유래한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산은 히브리어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란 울타리가 있는 기쁨의 정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의 대상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따르면 에덴 동산은 대략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만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상류에 있었던 것으로 하윌라, 구스, 아수르 세 지역 인근 지역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은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온 네 줄기의 강은 비손강, 기홍강, 히데겔강, 히데겔강은 티그리스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프라데스강입니다. 이후 성경에서 에덴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사야 51장 3절, 에스겔 28장 13절, 에스겔 36장 35절 그리고 요엘 2장 3절 등에 에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장소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실 지극히 복된 처소여 살기 좋은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목적지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지리이자 공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루라는 시간 개념과 일주일이라는 시간 개념을 주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와 일주일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며 그러는 가운데 6일 동안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안식한 날인 일곱째 날은 반드시 우리도 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에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에덴 동산, 에덴 동쪽이라 하는 노 땅, 그리고 에녹성입니다. 등장인물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셋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는 죄 지은 인간이 죄인으로 영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두 나무 가운데 특히 생명나무는 이후 요한계시록 2장과 22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 이어 등장하는 성경 지리이자 공간은 바로 노 땅입니다. 노 땅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거주했다고 하는 장소로 에덴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노스는 히브리어로 유리 혹은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노스의 위치는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동쪽, 즉 여기에서 동쪽은 건너편 혹은 맞은편이라는 의미로 또 땅은 에덴 건너편에 있는 땅, 에덴과 반대되는 추방과 도망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성경 지리자 공간은 에녹성입니다. 에녹성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주하며 낳은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지은 가인이 쌓은 성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성의 위치는 노 땅, 즉 에덴의 동쪽입니다. 우리에게는 노 땅이나 에녹성보다는 에덴의 동쪽이 훨씬 친밀하게 들리는데 그 이유는 노벨상 수상자인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1952년 발표한 소설 에덴의 동쪽을 1955년 엘리아 카잔 감독이 제임스 딘을 주연으로 해서 만든 영화 에덴의 동쪽이 공전의 히트를 해 오늘날까지도 유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로 만든 이 소설 에덴의 동쪽은 성경 속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기반으로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 계곡에 사는 아버지 아담 트레스크스와 그 쌍둥이 아들 칼렙과 아론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칼렙과 아론은 가인과 아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제는 인간의 타락과 죄악, 자기 파괴와 자유,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의 많은 소설이나 영화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통해 반전 드라마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 죄짓고 숨었을 때는 죄지은 아담을 위해 죄 없는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용서의 은혜와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를 시작으로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족보 이야기를 썩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족보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족보를 포함해 성경 속 모든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약속하신 말씀,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노아의 방주 안과 아라라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샘, 함, 야벳입니다. 노아의 방주, 즉 노아스 아크의 구조는 길이 135m, 폭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입니다. 학자들은 이 정도 크기의 선박이라면 4만 3천 톤 이상을 실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방주의 크기가 이 정도 선박이라면 대략 육지동물 17,600종으로 암수 한 쌍씩 4만 5천 마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며 짐승뿐 아니라 노아의 식구들과 식량, 앞으로 번식할 동물들도 모두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크기로 추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설계도에 따르면 방주는 놀라운 안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였는데 이 고페르 나무는 고대의 배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나무의 종류로 천년 동안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튼튼한 목재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완벽한 방수 처리를 위해 역청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120년 후에 발생할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그 기간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면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노아의 8명의 가족과 모든 짐승이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가 시작된 2월 17일부터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방주는 무사히 아라라산에 정박했습니다. 물이 가만 기간 150일, 땅이 마른 70일 후 노아의 8명의 가족과 모든 짐승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방주에서 지낸 기간은 대략 1년 12일 정도입니다. 방주가 도착한 아라라산의 위치는 대략 터키, 러시아, 이란 국경 근처 터키 동부의 반호수 지방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의 높이는 약 5160m로 오늘날에도 아라라지라 불리는 해발 5160m의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아라라산이란 명칭이 후손의 산을 뜻하는 하르 야라드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과 과거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라라산이 있는 그 유역을 후손의 땅이라 부른 사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전설에서도 이곳을 인류의 요람이라 하였고 특히 아라라산을 노아의 산이라 부르며 그 근처에 후손의 첫 땅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사실은 이곳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고 여기서부터 노아의 후손들이 각 지역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역은 땅이 비옥하여 노아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었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등 각 지역으로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이동하기에도 적합한 지리적 유리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아라라산 혹은 아라라 땅에 관한 기록은 열왕기하 19장 37절, 이사야 37장 38절,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인 예레미야 51장 27절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항상 악하였던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눈물을 그의 이마에 땀으로 닦아냈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만났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 세상에는 큰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엄청난 수고의 땀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날 평지의 바벨, 갈대아 우르, 가나안 땅, 그리고 하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먼저 시날 평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날 평지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시날은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 개 도시국가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며 후대에 이르러서는 바벨론 전 지역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지역은 물이 풍부했을 뿐 아니라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바벨은 바벨론과 같은 의미이며 이 지역은 창세기에서는 시날로 후기 책에는 갈대아로 표기됩니다. 시날이라는 지명은 창세기 이후 여호수아 7장 21절과 다니엘 1장 2절에서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성경에 기록된 표기이고 일반적으로 바벨로니아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은 수도였던 바벨론이라는 지역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즉 갈대아인들의 세력이 처음으로 부상한 곳은 페르시아만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갈대아인들은 강물을 따라 북쪽으로 퍼져나가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시날 평지의 바벨 혹은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길이가 1000야드 이상, 너비가 30피트인 돌다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도시라면 사람들이 광대한 규모로 높은 성벽을 쌓고 함께 모여 거주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쌓은 바벨탑 유적에 대해서는 오늘날 두 가지 견해가 대두됩니다. 첫째 견해는 유바르데 서쪽 언덕 리무롯의 탑으로 불리는 빌스 리무르드 7층 탑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유대와 아랍인의 전승입니다. 둘째 견해는 바벨론의 신은 마루둑을 위해 세워져 후대에 바벨론의 탑으로 불리는 에테멘 앙키라는 견해입니다. 이 중 바벨탑의 위치, 고고학적 발굴, 고대의 문서들로 미루어 볼 때 대체로 두 번째 견해가 정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벨은 석다, 석기다라는 뜻의 동사 발랄에서 파생한 말로 혼란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높아지기 위해 탑을 쌓던 자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 그리고 하란의 성경 지리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족보와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사가 시작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갈대아 우르, 하란, 세겜 땅 모래상수리나무, 베델, 아이, 애굽, 요단 지역, 소알, 소돔, 고모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아드마, 스보임, 벨라, 엘바란, 엠미스밧, 하사손 다말, 시뜸 골짜기, 단, 다메섹 왼편 호바, 사외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브라함, 사라, 롯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구 바벨론 남동쪽 212km, 페르시아만 서북쪽 240km 지점에 있는 비옥한 지역이며 현재의 엘 무카야르로 추정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우르는 산물이 풍부하고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모두 발달한 고대 수메르 문명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페르시아만의 항구이며 유보라데강 어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서양의 회의주의자들에 의해 우르는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가 아니라는 주장이 팽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고고학자 울리경이 1922년부터 1934년까지 우루로 추정되는 도시에 대한 철저한 발굴 작업을 통해 우루가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임을 밝혀냈습니다. 울리경에 의해 발굴된 우루 유적에서는 바벨탑을 본뜬 지구라트가 발견되었는데 그 모양은 계단식 정방형이었으며 단단한 벽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달의 신 난나르와 그 안에 닌갈에게 각각 봉헌된 두 개의 신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역청을 입힌 수도관, 주방, 상, 화덕 등이 있었고 그 외에 과일과 가축의 가죽 등을 저장한 창고와 상점, 재분소, 의상, 작업장 등 흔적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서판에는 맷돌 돌리는 소녀와 그녀에게 맡겨진 할당량까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고도로 발달한 수메르 문명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대도시의 문명을 전통으로 받았던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우루란 지명은 불사르다, 밝다, 빛나다 라는 뜻이 있는 오르에서 유래하며 불, 빛이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갈대아는 끼어들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에서 출발해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라는 아수르의 두 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이고 아수르의 다른 하나의 수도는 바로 느느웨입니다. 가나안은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던 땅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직선으로 약 1000km이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800km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지리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만을 의지해 유브라데 강과 시리아 광야를 지나 레바논 및 다메섹을 거친 후 가나안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지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가나안 지역 5개 도시국가와 아수르 지역 4개 도시국가의 전쟁에 등장하는 지명으로 가나안 사해 근방의 5개 도시국가는 소돔을 비롯한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이고 아수르 4개 도시국가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민족을 복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한 큰 그림,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한 민족이 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노아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대세였던 사사시대에도 베들레헴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경 속 멋진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갈대아 우르, 애굽강, 유프라데강, 아모리족 속의 땅, 가나안 땅,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 그리고 가데스와 베레사이, 부엘라헤로이 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 인물은 아브라함, 사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낮은 땅이라는 뜻을 가진 가나안 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은 넓게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 서쪽으로는 애굽강, 남쪽으로는 신광야, 그리고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설명하자면 크게 다섯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론 평야, 블레셋 평원 등이 있는 지중해 연안 평야지대. 둘째,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를 이루는 세펠라 저지대. 셋째,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등 중부 산악지대. 넷째, 수리아의 훌레호수에서 갈릴리 요단 사회를 거쳐 아라바에 이르는 거대한 단층으로 형성된 요단 계곡. 다섯째, 바산, 길러앗, 모압, 암몬 등 요단 동편 지역 등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이라 불렸던 가나안 땅은 그레데, 오늘날의 크레테 섬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블레셋의 족속 혹은 블레셋 족속의 땅이란 의미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이 지명은 히브리어로 펠리슈티, 블레셋 사람, 펠레쉐르, 블레셋 등으로 불렸는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팔라이스티네, 즉 블레셋 사람의 나라로 부른 것이 팔레스타인이란 명칭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중근동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에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한 팔레스타인은 북방민족의 남진이나 남방민족의 북진 정책이 충돌하는 위치에 있어 늘 국제 분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나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이어진 해안 도로가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오늘날은 경기도보다 조금 큰 약 15,000제곱킬로미터의 땅에 200여만 명이 사는 이스라엘 공화국의 영토이나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은 넓게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포라데까지, 좁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성경적 표현은 가나안 땅, 히브리 땅, 기름진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온 땅, 영화로운 땅, 여호와의 땅, 거룩한 땅, 유대인의 땅,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소개해 주신 가나안 땅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러한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으로 인해 가나안은 일찍부터 물물 교환이 빈번하였고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대표적 산물은 가나안에서 많이 생산되는 염료와 자줏빛 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일찍부터 이방인들 사이에 자줏빛 땅, 상인의 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혹자는 가나안이라는 지명의 뜻을 자줏빛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과 관련하여 네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갈대아 우리에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둘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셋째, 조카 롯이 떠난 후에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넷째, 조카 롯을 구출한 후에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이 약속은 500년 후 모세 때에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 경계가 만들어지고 1000년 후 다윗과 솔로몬 때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8장에서 2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성경 공간은 마물의 상수리나무, 소돔, 고모라, 소알, 네게부 땅 가데스, 부엘세바, 바란 광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등장인물은 아브라함, 롯 그리고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많아진 재물로 인해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려워지자 아브라함의 양보로 먼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사해 인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는데 롯이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남쪽 끝 시딤 골짜기의 저지대에 있던 다섯 성읍,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중 두 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소돔은 애워 쌓인 장소 혹은 소각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모라는 침몰이라는 뜻입니다. 고모라의 히브리어가 아모라인 것에 착안하여 오늘날 엔게디 북서쪽 16km 지점에 있는 아무리의 골짜기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았고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타락과 부패, 사악과 심판의 상징으로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당한 도시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소돔이라는 도시 이름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사더미입니다. 이는 소돔 사람의 행실이라는 뜻으로 남색, 수간 등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소돔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4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3장 19절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49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하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모리아산,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 마무레 앞 막벨라 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밭 우물,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과 리브가의 집, 부엘라에로이, 그리고 네게부 지역입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많은 공간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리아산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쇼킹한 사건을 실행하라고 지정해 주신 특별한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이나 걸어가야 했던 곳인 모리아는 선택, 지정이란 뜻의 마르에와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가 결합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선별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주장은 모리아산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한 초소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성전이 세워질 곳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주장입니다. 이 외에도 모리아를 하나님은 나의 명령자, 여호와께서 보이심, 환상이란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리아의 위치는 아브라함의 거처 그랄, 곧 부엘세바에서 걸어서 사흘길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예루살렘 주변 구릉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70인역에서는 모리아 땅을 높은 지방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 당시 그곳은 삼림이 적은 산지였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이자 예루살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역사적 종교적 장소로 오늘날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규모는 서쪽 길이 490m, 동쪽은 474m, 북쪽은 321m, 남쪽은 283m에 이릅니다. 성경에서 모리아산은 창세기뿐 아니라 사무엘하,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에도 등장합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리고 다윗이 제사를 위해 아라우나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들였다는 이야기에 등장하며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천년 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성전이 불탄 후 70년 만에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의 자리도 됩니다. 또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큰 규모로 증축한 헤롯 성전의 자리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건물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그 순간은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를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는 2000년 후에 모든 인생을 위한 갈보리산 번제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5장에서 2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마모레 앞 막벨라 굴, 부엘 라헤로이, 느바욧, 게달, 아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대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바단 아람, 블레셋 땅 그랄, 하윌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에섹, 신나, 르호봇 그리고 부엘세바입니다. 등장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에서 그리고 야곱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많은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지명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 땅 그랄과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가 되는 부엘세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땅 그랄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맞이했던 첫 흉년 때에 사라와 함께 잠시 내려가 살았던 것이고 이후 이삭도 흉년을 맞이하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신도 아내를 데리고 내려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랄은 정착지 혹은 거주지라는 의미를 지닌 지명입니다. 그랄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경도시로 팔레스타인 남부에 있는 가사 동남쪽 13km 지점에 있는 율푸엘 그랄이거나 가데스 서남쪽 20km 지점에 있는 와디 예루루 가운데 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원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의해 통치되던 곳으로 지중해 해안에서 멀지 않으며
팔레스타인 남부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한 곡창지대인 만큼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던 생활 여건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블레셋 땅 그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각자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 사건 외에도 우물과 관련해서 시차를 두고 비슷한 일을 공유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관련한 우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물 이야기는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은 일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자 아비멜렉은 그 일에 관해서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사과하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우물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부엘세바는 우물을 의미하는 빼에르와 일곱을 뜻하는 쉐바의 합성으로서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 일곱 암양 새끼로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지은 것을 기념하여 붙여진 것입니다. 후에 이삭도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맹세하며 우물을 두고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우물을 두고 같은 언약을 맺는데 이는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더니 이삭과도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적 삶의 모범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창세기 26장 23절과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이 있는 지명인 부엘세바는 이후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부엘세바로 이 표현은 우리나라 영토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8장에서 3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라반의 집인 밧단 아람, 부엘세바, 하란 그리고 야곱이 황량한 곳, 쓸쓸한 곳, 외로운 곳, 광야, 황무지라는 뜻의 루스에서 지명을 바꾸어준 베델입니다. 등장인물은 야곱, 라반, 레하, 라헬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명은 야곱에 의해 루스에서 베델로 이름이 바뀐 바로 그곳입니다. 성경에서 베델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베델은 집이란 뜻의 베트와 하나님이란 뜻이 있는 엘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약 17km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 당시 루스로 불리고 있었는데 야곱이 돌베개 사건 이후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이틴 또는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미국 동양학 연구소와 피츠버그 제니아 신학교 연구팀이 1933년에서 1935년까지 함께 발굴한 공동 발굴 작업으로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 그들의 발굴로 인해 베델은 과거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5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처음으로 정복한 여리고 성에 이어 두 번째로 공격했던 바로 그 아이 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베델은 사무엘이 매년 정기적으로 순례했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뒤 예루살렘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 주장하며 금송아지를 세운 두 곳, 단과 베델의 바로 그 베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험한 나그네 세월을 시작한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옮겨가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130세가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130세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17년을 살면서 요셉과 함께 이백굽의 책임자로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다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4명의 족장 가운데 야곱처럼 많은 곳을 옮겨다니며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복잡한 가정사, 사랑과 재물에 대한 지독한 집착, 자식들까지도 참을 수 없었던 심한 편애의 삶을 살았음에도 한 가지 분명히 잘한 일은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배운 하나님을 자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쳤으며 믿음이 그 가문에서 계속 계승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백굽의 지도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가닥입니다. 성경은 요절주의, 예화주의, 권별주의를 넘어 전체를 이야기로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로 틀리지 않게 전해야 합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1장에서 3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밧달아람, 길르앗산, 여갈사하두다, 마하나임, 야복나루, 부니엘, 세일, 숫꽃, 가나안 땅 세겜, 그리고 엘헬로헤 이스라엘입니다. 등장인물은 야곱, 라반, 라헬, 레아, 그리고 에서입니다. 오늘은 밧다나람과 부니엘 그리고 야복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밧다나람입니다. 밧다나람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다메섹 사람 엘레에셀을 보냈던 곳이고 이삭의 아내 르브가와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는 라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레아와 라헬 이들의 시녀인 빌하와 실바와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키우며 재산을 모은 곳입니다. 밧다나람은 아람의 평야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는 밧다나람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람 족속은 셈의 다섯째 아들인 아람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원래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후손으로 아람 족속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다나람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밧다나람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딴 아람의 주요 도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머물렀던 하란입니다. 성경 속에서 바딴 아람 지명은 창세기에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부니엘입니다. 부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적 사상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곳 나루에서 천사를 만나 밤새도록 씨름했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했습니다. 이일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 하여 그 땅을 부니엘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부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군대를 인솔하여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에 부니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이 음식 주기를 거부했고 그 때문에 부니엘 사람들이 기브온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니엘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이 성읍을 요새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니엘의 위치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얍복강을 따라 숙고 동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현대의 텔 에드 다합 에쉬 세리키에라고 추정합니다. 이제 얍복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얍복강의 얍복은 흐른다, 푸르다 라는 뜻이며 나할은 급류가 흐르는 골짜기, 개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퍼부어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루를 가리키는 마바르는 강의 얕은 여울, 개울, 라루터를 뜻합니다. 야곱이 가족과 짐승들을 이끌고 물살이 센 얍복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처럼 물이 깊지 않은 나루를 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얍복강의 위치는 부니엘 부근으로 강 전체 길이가 약 96km입니다. 그리고 얍복강은 서쪽으로 흘러 사해 북쪽 32km 지점에 있는 요단강으로 유입됩니다. 얍복은 요단강 상류의 동쪽 지류로서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평소에는 메마른 채로 있는 가늘천이며 현재 와디 자르카로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와디 자르카 강 지류에 많은 와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얍복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려던 때에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이 통치하던 땅의 북쪽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시온 왕이 자기 땅을 통과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강은 옥 왕국의 남쪽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 형제 간에 화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의 장자 명분을 요구하고 속인 죄로 형에게 아버지 재산 전부를 줍니다.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서 모은 재산,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그 새끼 나귀 10마리를 바칩니다. 아브라함 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 가나안은 무서운 형과의 만남까지도 감수하며 돌아오고 싶은 약속의 땅, 야곱의 그리운 고향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4장에서 3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막벨라 굴, 세겜, 베델, 베델 상수리 나무 알론 바굿,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 그리고 세일산입니다. 등장인물은 야곱, 추장 세겜, 레위, 시므이, 그리고 에서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족장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라 할 수 있는 막벨라 굴을 살펴보겠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을 위해 헷족 속 에브론으로부터 400세겔을 주고 매입한 가정묘지로 아브라함도 죽은 뒤 이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뿌리가 되는 막벨라 굴은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이곳에 묻힙니다.
심지어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음에도 요셉이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함으로 막벨라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드러냅니다. 막벨라굴은 이중의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동굴 안에 또 하나의 동굴이 있거나 두 개의 동굴이 나란히 있어 이런 지명이 붙여진 듯합니다. 막벨라굴의 위치는 헤브론 북쪽 3km 지점입니다. 성경 속 막벨라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막벨라굴에서 치러진 아브라함의 장례는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례도 에서와 야곱 형제가 막벨라굴에서 함께했습니다. 이후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장례는 열두 아들이 모두 막벨라굴에서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의 3대째 장례식장은 모두 막벨라굴이었습니다. 막벨라굴 장례식장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즉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믿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교육함으로 신앙이 계승됨을 막벨라굴 장례식장을 통해 실현해 갔기 때문입니다. 이후 역사에 보면 막벨라굴 장례식장은 첫째,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장례식을 막벨라굴에서 행함으로 출애굽의 기초가 되었으며, 둘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 후 갈렙이 이 땅을 선택하여 유다 지파의 삶의 근거지로 삼았으며, 셋째, 다윗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모두의 왕으로 옹립될 때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의 탄생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이르러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며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400여 년 후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숫자가 많아져 마침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7장에서 3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가나안 땅, 세겜 땅, 헤브론 골짜기, 도단, 그리고 딤나입니다. 등장인물은 요셉, 유다, 다말, 엘, 오난, 그리고 셀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단은 두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도단은 교통의 요지로 세겜 북쪽 약 22km 지점에 있습니다. 도단은 길르앗산에서 애굽으로 가는 대상의 통행로상에 있으며 요셉 당시 가장 넓고 좋은 목초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그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단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린 장소이고, 이후 엘리사 선지자는 이곳 도단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던 것입니다. 도단에서 요셉이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의 넷째 형인 유다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채색옷을 입고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10명의 형들을 찾아온 요셉에 대해 형들은 요셉을 죽이자 살리자 팔자라며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고, 유다의 제안대로 결국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야곱의 10명의 아들은 순염소의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 아버지 야곱을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던 일은 금방 들통이 났지만 야곱은 22년 동안이나 계속 속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인 유다의 동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다는 도단에서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줄 알고도 아버지 야곱의 편에는 변하지 않고 도리어 그 편애가 요셉에서 베냐민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결국 집을 나가버립니다. 유다는 헤브론 골짜기에 있는 31개의 가나안 성읍 가운데 하나인 아둘람으로 가 그곳에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 세 아들을 얻으며 거십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다말과 동침해 결국 아들인지 손자인지 하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유다는 자신의 모든 의의를 내려놓고 자신의 세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 후 고대 근동을 뒤덮은 큰 흉년에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므로 아버지 야곱과 동생 요셉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결국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유다도 성경 속에서 많은 동선을 보여주며 성경 속 공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9장에서 4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애굽, 보디발 집, 옥 그리고 나일강입니다. 등장인물은 요셉, 보디발, 간수장, 두 간원장, 아스낫,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한 곳인 나일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유일한 강으로 총 길이는 약 6,700km입니다. 참고로 한강은 태백산맥으로부터 서해까지 약 514km입니다. 나일강의 길이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나일강은 고대부터 사하라 사막을 넘어 북아프리카와 적도 이남의 내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로였습니다. 나일강은 고대로부터 강의 주기적 범람이 유명한 것으로 20세기까지 범람은 계속되었으나 1970년 아스완 하이댐이 완공되어 강의 범람을 완전히 제어하게 되었고 이 다목적댐에 의하여 나세르호가 생겼습니다. 현재도 나일강은 강이 흐르는 아프리카 많은 나라의 식수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 둘째 딸 조민재 박사가 쓴 전쟁, 협력, 산업의 키워드로 본 유네스코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나일강의 아스완 하이댐 공사와 세계유산인 아부신벨 신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세계유산과 유네스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나일강 이야기는 먼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모세가 아기일 때 애굽이 제국주의를 실행하며 태어난 히브리 산의 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영아 살해 명령을 통해 나일강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태어난 지 3개월 된 모세가 갈대상자에 태워져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모세를 보고 애굽 궁정으로 데리고 가서 왕자로 키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로 40년을 보내고 이후 광야로 나간 지 40년 만에 다시 애굽에 들어가 바로와 협상을 하는 중에 나일강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등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후 나일강은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선지자 등이 애굽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할 때 성경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일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만들기 위한
입 애굽의 지도자로 가족들보다 22년 먼저 애굽에 들어가 자리를 잡아 놓았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종으로 팔려간 행태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는 애굽의 가정경제를 공부하게 하셨고 감옥에서는 애굽의 교도 행정을 공부하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그 기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14년에 걸친 국가 자연 재난에 대한 명쾌한 대책을 제시하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42장에서 4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애굽과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요셉, 야곱,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오늘은 애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이라는 명칭은 헬라어의 아이킵토스에서 와전된 것입니다. 고대 애굽의 명칭은 검은 땅이라는 의미의 캠트 또는 홍수의 나라를 뜻하는 타메리였습니다. 그 외에도 상하 애굽이라는 의미로 두 개의 나라라는 뜻의 타우이로도 불렸고 아수르어로 미스리라는 명칭도 지녔으며 때로는 함의 땅으로도 일컬어졌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리를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나일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비옥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건설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애굽은 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근을 피해 이주하는 주변 근동지역의 유목민들에게 피난처였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의 젖줄로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영토 안에서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나일강을 통해서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또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함으로써 땅이 비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현재 아프리카 대륙 북동쪽에 있는 나라로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집트의 공식 이름은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고 수도는 카이로이며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1억 명입니다. 애굽은 BC 2925년경에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통일되면서 나라의 문명이 절정기에 들어섰고 이후 약 3000년 이상 본토 출신들이 계속 바로라는 왕의 칭호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의 5대 제국들과 끊임없이 전쟁하면서도 31개 왕조를 유지해오다가 BC 31년 로마와의 아큐움 회전에서 완패한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끝으로 애굽은 로마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애굽의 왕을 성경에서는 바로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파라오를 가리킵니다.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의 왕궁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차츰 이집트 왕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의 왕은 모두 바로라고 불립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만난 애굽 왕도 바로이고 출애굽기에서 모세 때 애굽 왕도 바로라 불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때 애굽 왕도 바로라 불립니다. 성경 속 애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셉 당시 애굽은 가나안 땅과는 달리 물이 많고 비옥한 땅으로 나옵니다.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자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배경으로 인해 종교적 성향이 강한 다신교도들로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고 각종 마술을 행했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심한 흉년을 만나 살려고 갔던 곳이었고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부헬라헤로이도 애굽 땅입니다. 하갈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 라암셋에 거주했습니다. 이후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출애굽해서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고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애굽에게 큰 방패와 모든 보물을 빼앗겼습니다. 이사야는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의 징표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요시아 왕 때 애굽의 왕은 느고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멸망한 후 대부분의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남았던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했고 300년 후에야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요셉 당시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단지 애굽 지역만의 풍요와 빈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풍년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햇빛과 바람을 주심으로 가능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흉년이 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햇빛과 바람을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45장에서 4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애굽, 가나안 땅, 부엘세바 그리고 고센 땅입니다. 등장 인물은 요셉, 야곱, 베냐민, 바로 그리고 야곱 가족 70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간 머무르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애굽의 고센 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센 땅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애굽에서의 생활이 앞으로 남은 흉년을 버티는 5년이 아닌 430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이백굽의 총책임자로서 가족들을 위해 선택한 땅이었습니다. 고센은 땅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가나안으로부터 입애굽한 70명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한 이유는 고센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은 바로 고센이었습니다. 400여 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바로 이 고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고센은 애굽에서도 나일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고센은 나일강으로부터 풍부한 물이 제공될 뿐 아니라 매년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물과 함께 떠내려오는 각종 나뭇잎과 짐승들의 변을 통해 땅이 검고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고센 땅에서 400여 년을 사는 동안 양과 염소를 키우며 오이, 참외, 부추, 파 그리고 마늘까지도 재배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이, 참외, 부추, 파 그리고 마늘 등을 찾았던 이유도 바로 고센에서 그것들을 먹었던 입맛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고센의 정확한 위치는 확실치 않지만 애굽의 나일강 삼각준 남동 지역으로 목축에 알맞은 땅이었습니다. 고센은 일명 람세스 혹은 소안들로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후일 야곱의 후손들이 혹사당하며 건설한 애굽의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은 모두 고센에 있는 두 성읍이었습니다. 야곱의 꿈은 창세기에서 크게 두 번 나옵니다. 야곱이 꾼 첫 번째 꿈은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꾼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입애굽을 앞두고 부엘세바에서 꾸었던 꿈입니다. 야곱이 입애굽을 앞두고 부엘세바에서 꾼 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을 살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정말 큰 규모의 꿈이었음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입애굽도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들의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출애굽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애굽을 위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48장에서 5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막벨라 굴, 세겜 땅 그리고 애굽입니다. 등장인물은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유다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장례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30세에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며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아들들을 축복한 후 유언으로 출애굽의 비전을 남겼습니다. 야곱이 죽자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 대한 감사와 존경으로 야곱의 장례식이 성대하도록 돕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국장에 준하는 70일 장례가 됩니다. 야곱의 70일간의 장례는 장례 준비 40일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 30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자신의 총리 시절 주치의로 추정되는 수종두른 의원에게 맡깁니다.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애굽의 관습에 따른 장례였지만 애굽의 신앙 형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장례 기간이 길고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가지고 가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절입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당시 애굽 왕족의 장례가 72일임을 참작한다면 야곱의 70일 장례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허락을 얻어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야곱의 시신을 운고했습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은 400여 년 후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애굽에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으로 직접 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은 언젠가 반드시 이 길을 따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가던 중 등장하는 지명인 아닷의 타작 마당은 아벨 미스라임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장례식 장면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의 신하와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한 매우 성대한 장례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야곱의 모든 장례 절차는 가나안 막벨라 굴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흉년이 끝난 지도 12년이나 되었고 대대로 이어온 약속의 땅 가나안은 다시 풍요로운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애굽에서 요셉의 사회적 위치는 너무나 높았고 사실 요셉은 무섭기까지 한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응징을 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10명의 형들이 다시 입애굽을 결단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에게 교육받았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 만들기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애굽에서 지난 17년 동안 자손들의 신앙 교육에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계승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애굽, 나일 강가 그리고 미디안 땅입니다. 등장인물은 십브라, 부아, 아므람, 요게벳, 아론, 미리암, 모세, 바로의 딸, 미디안 제사장 그리고 게르솜입니다. 요셉이 살았던 시대의 애굽은 12왕조였습니다. 그때 12왕조는 흉년이라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고대 근동의 어려운 식량 문제를 요셉의 큰 도움으로 극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12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운 힉소스 왕조는 12왕조 때 요셉의 혁혁한 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입애굽 이후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했던 것과 달리 요셉의 후손들에게는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을 제한하게 했습니다. 그 후 힉소스 왕조는 또다시 18왕조에게 멸망했는데 18왕조는 애굽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로 그들은 곧바로 제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애굽의 18왕조 당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오페라와 뮤지컬이 바로 아이다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애굽 18왕조의 바로왕이었습니다. 애굽의 18왕조는 오페라와 뮤지컬 아이다의 내용처럼 당시 누비아라 불렸던 고대 에티오피아를 점령해 그 나라의 왕과 공주를 비롯해 수많은 노예를 끌어오며 점점 더 제국으로 나아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제국으로 나아갈수록 애굽의 수많은 젊은 남자들은 애굽의 군인이 되어 나라 밖으로 멀리 원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을 타국이 아닌 자국처럼 느끼며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애굽 내에서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애굽의 젊은 남자들이 멀리 원정을 떠나고 없는 사이에 혹시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한 명의 노예도 아깝지만 그런데도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강제로 엄하게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엄하게 당한 노동, 여기에서 엄하게는 히브리어로 페레크입니다. 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억압하며 가혹하게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애굽의 노동 착취가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히브리 민족에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등의 일을 시키며 그들을 노예로 부렸고 전쟁이나 기근 등 유사시를 위해 곡식이나 무기 등을 보관하는 국가 창고로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는 일에 히브리 민족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애굽은 히브리 민족에 대해 인구 조절 정책을 실시했고 이때 태어난 히브리 산의 아이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 아버지는 갈대상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아이를 갈대상자에 태우고 7살 된 누나는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는 갈대상자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되던 때 탔던 갈대상자는 나일강변에 자라던 파피루스 식물로 만든 상자로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물속 진흙에서 자라는 3 내지 6미터 식물인 파피루스의 겉껍질을 벗긴 후 속심을 40cm 정도로 잘라 얇게 펼친 후 이를 겹쳐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애굽왕은 하셉수트의 아버지인 투트모스 1세였고 하셉수트는 당시 투트모스 2세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셉수트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해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후 하셉수트는 남편이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자 자신의 딸과 결혼해 바로가 된 당시 10살이었던 투트모스 3세와 공동 통치를 했는데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는 하셉수트였습니다. 그녀는 고대 이집트 역사상 유일한 여성 파라오로 42년간 애굽을 다스렸으며 18왕조의 여섯 번째 왕이었고 후대인들에게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호렙산, 떨기나무, 사흘길 광야 제사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이스라엘 장로들, 이드로 그리고 십보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호렙산과 그 산의 떨기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이라는 주장과 서로 다른 두 산이라는 주장이 팽팽하지만 일반적으로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산의 위치는 시내반도 해발 2291m의 예벳 부사 해석하면 모세산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산이라고 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 여호와의 산 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일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시사하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떨기나무는 애굽과 시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로 시내 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의 가시덤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떨기나무가 다른 떨기나무와는 달리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80년 동안이나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준비는 세 가지 교육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사건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난 지 3개월 되던 때부터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게 하시며 제왕학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와 대면하여 6개월 동안 9번의 협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전직 왕자가 아닌 히브리 민족의 노조위원장 정도였다면 결코 바로와 대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 왕은 모세가 최소한 애굽의 전직 왕자였기 때문에 직접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시키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양을 쳤던 모세는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듯 히브리 민족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들의 입애굽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출애굽을 위해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5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애굽 제사를 위한 사흘길 거리의 광야 그리고 나일강입니다. 등장 인물은 모세, 아론, 바로 그리고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 사흘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사흘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모리아 산까지 걸어갔던 바로 그 사흘 동안을 일컫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흘길은 창세기의 사흘길에 기반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노예들의 노역을 단 하루도 쉬게 할 마음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동족 히브리인들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며 더욱 가혹해진 노역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만드는 고도의 바로의 정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당시 애굽은 벽돌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벽돌 작업은 중노동에 속한 일로 이러한 일은 주로 히브리인들을 비롯한 애굽의 노예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벽돌은 나일강에서 진흙을 채취하여 밀 재배 후 남은 것으로 미리 잘라놓았던 짚을 섞은 후 틀에 넣어 제작했습니다. 짚이 부족할 때는 갈대 등의 부스러기를 넣기도 했고 그냥 진흙만으로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애굽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일에 짚은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행정명령은 히브리인들 스스로 집까지 주어다가 벽돌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히브리인들에게 불가능한 작업 목표량을 정해주고 전보다 더 갑하고 압제하는 폭력을 가해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의 계획대로 3일길 출애굽 광야 제사 이슈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히브리인들의 모든 불만이 모세와 아론에게 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애굽과 고센 땅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바로 그리고 현인들과 마술사들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으로 보면 성경의 무대라 할 수 있는 성경의 지리적 배경이 크게 7번 바뀌게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지리적 배경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애굽에서 광야로 바뀝니다. 네 번째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는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바뀝니다. 여섯 번째는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배경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두 번째 무대이자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애굽에 있습니다. 즉, 이 애굽 후 애굽에서 430년을 지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입애굽시키셔서 민족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을 계획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로는 지금껏 마음대로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결코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6개월간 모든 자연 재난이 블록버스터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 자연 재난의 순서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심으로 고센 지역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산 손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악성 종기는 몸에 일어난 직접적인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박 재앙은 그동안 농사 지은 것을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우박 재앙 때 살아남은 밀과 쌀보리까지 모두 상하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은 애굽의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킨 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거부하면서 시작된 재앙은 6개월 동안 히브리 백성과 애굽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앞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는 애굽 백성들을 너의 백성이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 제안까지 진행되자 바로가 나름 많이 물러선 제안을 내어놓습니다. 태양신 라를 섬기는 애굽 입장에서 흑암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몰락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이 제안을 모세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왔던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습니다. 바로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만약 또다시 협상하러 오면 죽이겠다고 최후 통첩까지 선언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협상 결렬 최후 통첩으로 결국 자기의 장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도 바로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때가 그나마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애굽, 라암셋, 숫꽃,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에담,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등장인물은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 모세, 아론, 그리고 바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칠칠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두 번째 유월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유월절은 광야 생활 40년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단 동편 정복을 모두 마친 후 요단 서편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 평지에서 만나 세대가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는 왕정 500년 시대를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월절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나라에서 1500년간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신 후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시며 제사장 나라의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의 성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유월절과 성찬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월절에는 1년 된 어린 양이 희생되었고 성찬식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 전날 시작되었고 성찬식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시작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켰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고기와 목여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그날을 기억했고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파스오버이고 히브리어로는 페사흐입니다. 이는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애굽 전역에 열 번째 재앙이 진행될 때에 히브리 각 가정에 진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대해 장자와 초태생의 죽임이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이후 제사장 나라에서 이 유월절을 1500년 동안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신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날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날을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으로 삼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을 내 것으로 삼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홍해, 수르광야, 마라 그리고 엘림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바로, 바로의 군대 그리고 미리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는 말 그대로 붉은 바다, 영어로는 Red Sea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발로 밟고 걸어갔습니다. 홍해는 갈대 바다라는 뜻입니다. 홍해는 인도양에서 시내반도 북단에 이르는 약 2,000km의 가늘고 긴 바다로 바닷속의 남조류 때문에 붉은 빛을 띄어서 홍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가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홍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얌숲, 즉 갈대 바다라는 점을 들어 애굽 북동쪽 델타 지역에 있는 비터 호수 혹은 애굽의 변방 라암세스 가까이에 있는 맨잘레 호수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애굽에서 나와 곧바로 블레셋 땅을 통과해 가나안으로 갔다면 대략 4, 5일 정도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정도 걸리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무서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후 가나안 정복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내부 진영을 정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자 이 남단 우회로를 선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해골을 들고 대열을 지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이 홍해를 이용하여 국제해상 무역을 강화했는데 열왕기상 9장 26절과 예레미야 4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방향을 잘못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 때 모세에게 시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청사진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바로의 생각대로 아니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과 양식은 없고 전갈과 불뱀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시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그러한 모세의 뒤를 뒤따랐던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갔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의 오판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간 방향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오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계획했던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결국 광야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혼란에 빠져 갈 방향을 잃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둘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복수심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애굽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생들이 다 죽은 것은 그들의 제국주의 정책, 즉 영아 살해 명령과 같은 흉악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것입니다. 셋째,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이 노예로 부리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히브리 남자 장정의 수는 자그만치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아내인 60만 명의 여자들도 애굽이 노예로 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 마사, 무리바, 르비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과 훌, 여호수아 그리고 아말렉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광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신광야의 신은 습지나 늪이라는 뜻입니다. 신광야의 위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림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 지나가게 되는 광야입니다. 신광야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이름으로 신광야의 정확한 위치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신광야는 오늘날의 와디 타이베에서 동쪽으로 이르는 산악도로를 통과하여 시나이 반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황량한 고원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의 신광야는 두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나오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이고 두 번째는 민수기 34장 3절에 나오는 가나안 남쪽 경계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물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곳 르비딤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도 하는데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곳입니다. 르비딤은 휴식처, 쉬는 장소, 평야라는 뜻으로 시원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라파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르비딤은 원기 회복, 쉬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는 지명입니다. 르비딤과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장소인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의 어근 나사에서 파생한 말로 시련,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또 르비딤과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장소인 무리바는 불평하다, 다투다라는 뜻의 어근 리브에서 파생한 말로 말다툼, 서로 다투며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에 이 장소를 시험하고 싸운다라는 의미의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르비딤은 시내산 북서쪽 20km 지점의 와디 페이란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호렙에서 하루길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오아시스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성경은 르비딤을 시내산에 이르기 직전의 마지막 장소로 밝히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곳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일전을 치른 곳으로
여기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 기록이 많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정예부대가 롯을 구출하기 위해 아수르 4개국 도시국가들과의 전쟁에 가담해 승리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홀로 싸워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해서 싸워 이긴 전쟁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잡아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출전하여 칼로 싸우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고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해서 외우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신의 광야 르비딤 그리고 신의 산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머문 곳인 신의 광야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의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는 가시나무 숲이라는 뜻으로 본래 이 명칭은 바벨론의 달신인 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의 광야는 신의 반도에 속한 광야로 신의 반도는 바란 광야 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에는 아카바만이 있고 서쪽에는 수에즈만이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신의 반도는 북쪽 폭이 225km, 남북의 길이가 375km나 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신의 광야는 시내산 남동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오늘날의 와디 세바예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광활한 평지였기 때문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해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일씩 두 번이나 올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호렙산으로 추정됩니다.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모세의 산이라 일컫는 해발 2291m의 에벨 무사로 추정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은 호렙산이자 여호와의 산이고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모든 기록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문 1년 동안의 제사장 나라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으로 시작해서 민수기 10장 10절 내용이 끝나는 2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1년을 공부하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머물 것입니다. 일명 시내산 캠프입니다. 시내산 캠프 23일 동안 우리는 결코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1년은 앞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설레는 시간이었던 만큼 바로 우리에게도 가슴 설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법, 율법의 시행세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주신 계정이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법입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을 기본으로 여러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대 랍비인 모세 벤 마이몬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그의 정리에 의하면 모세 율법은
하라라는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은 히브리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 사형에 해당하는 법, 피해 보상에 대한 보상법,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법, 결혼, 빙자, 간음에 관한 법, 사형에 처해야 하는 종교범죄, 사회보장법, 소송에 관한 법, 그리고 절기에 관한 법 등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법은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해보복법은 동해예방법으로 제사장 나라의 한 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사장 나라에 주신 이유는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나도 그렇게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내 몸을 아끼듯이 상대방도 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동해예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십계명을 비롯해 구체적인 시행세칙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율법의 시행세칙들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세한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차원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적극적 차원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수준 높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 등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며 법으로까지 지키도록 시행세칙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여러 시행세칙 가운데 특히 7년마다 종두를 풀어주는 면제년법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한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과 노예의 생활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은 한마디로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처럼 질서와 사회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력을 사용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율법만이 거룩한 법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장로 7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 역사의 시작이자 출발인 성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신 후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친히 주신 설계도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막 이야기는 앞으로 31일과 32일에도 계속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진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 설계도에 따르면 성막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와 덮개로 구성되었고 길이는 가로 50규빗, 즉 22.8m, 세로 100규빗, 즉 45.6m입니다. 성막의 동편 출입구는 20규빗으로 9.12m이며 뜰 테두리에는 6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는 세마포장이 둘러쳐 있습니다. 성막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막뜰이라고도 부르는 성막의 바깥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주변의 마당으로 뜰 테두리에는 60개의 기둥이 있고 입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는 세마포장이 둘러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뜰은 성전시대가 되면 이 부분이 여러 개로 세분됩니다. 성막 바깥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자리하게 됩니다.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도 불리는데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잡아 불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으로 성막들 문과 성소 앞 물두멍 사이에 있습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길이 228cm, 너비 228cm, 그리고 높이는 136cm입니다.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과 노시였고 부속 재료로는 채,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물두멍도 번제단과 함께 성막 바깥 뜰에 있는데 두멍이라고도 불린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두멍은 29일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막 안쪽에 있는 성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먼저 진설병은 얼굴 앞에 놓인 떡, 즉 여호와 앞에 드리는 떡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지성소 앞 떡상 위에 안식일마다 6개씩 2줄, 즉 12개의 떡을 진설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한 덩어리의 무게는 10분의 2 에바였고 묵은 떡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정금으로 만든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는 성소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등잔대의 부속 재료는 7 등잔, 불집게, 불똥 그릇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금향단, 향단 혹은 금단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제단으로 금으로 제작되었고 네모 반듯하며 상단과 네 귀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의 휘장 바로 앞 중앙에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성막 안쪽에는 성소와 함께 지성소가 자리했습니다. 지성소는 성막 안 지극히 거룩한 처소로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막입니다. 휘장은 그 외에 성소의 출입문, 성막의 덮개, 성막 경계의 휘장 등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증거궤 혹은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조각목과 금으로 만들어 지성소 안에 넣어야 합니다. 언약궤의 길이는 112.5cm였고 너비는 67.5cm 그리고 높이는 67.5cm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모든 일을 이루는 성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속죄소란 덮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는 카파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카파르는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에서 전이된 속죄하다로 주로 번역됩니다. 속죄소는 일명 은혜를 베푸는 자리, 즉 시은좌로 불립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나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성막 덮개는 성막을 보호하는 것으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제1덮개는 안쪽 덮개로 성소 위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입니다. 이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개의 휘장 5개를 50개의 금 갈고리로 연결합니다. 10개의 휘장은 28규빗에 4규빗의 휘장 10개를 일컫습니다. 제2덮개는 염소털 덮개로 염소털로 짠 11개 휘장으로 안쪽 덮개를 충분히 덮을 만큼 컸습니다. 이 덮개는 5개와 6개로 나누어 만들었는데 각각 50개의 놋갈고리로 연결했습니다. 제3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덮개로 보혈의 상징입니다. 제4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가장 윗덮개입니다. 이 덮개는 사막의 강한 햇빛과 모래폭풍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이후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성전 설계도 조감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까지만 빚을 수 있습니다. 수분이 사라지면 아무리 유능한 토기장이라 할지라도 더는 토기를 빚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수분 가득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인간이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지은 성막과 성전은 이후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성전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법의 시행세칙에는 제사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규례까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아론의 옷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대제사장의 옷은 패, 에봇, 겉옷, 흉패, 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정해 주신 대로 대제사장의 복장에는 크게 여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흉패입니다. 흉패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 에봇 위에 입었습니다. 둘째, 에봇입니다. 에봇은 겉옷 위에 입는 옷입니다. 셋째, 겉옷입니다.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어 에봇 안에 입는 옷으로 아랫단에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넷째, 반포 속옷과 속바지입니다. 반포 속옷은 가느다란 배실로 속바지는 배로 만들어 겉옷 아래 입습니다. 다섯째, 관입니다. 관은 가는 배실로 짜서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관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순금패를 청색끈으로 매었습니다. 여섯째, 띠입니다. 띠는 에봇을 고정하는 띠와 반포 속옷을 고정하는 띠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판결을 묻는 우림과 둠빔을 넣었는데 우림은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르에서 온 것이고 둠빔은 완전하다를 의미하는 탐암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림과 둠빔은 빛과 완전함을 의미하므로 완전한 빛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이스라엘 민족의 중대사를 하나님께 물을 때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주사위 형태로 제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한편 일반 제사장들의 의복은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제사장의 속옷, 띠, 관만 언급된 것으로 볼 때 대제사장의 의복보다 단순한 것으로 흰색 옷에 색깔 있는 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일반 국민이 입는 옷과 비교하면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옷에는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옷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땀내 나는 작업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에 12개의 각기 다른 아름다운 보석을 달게 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노예로
애굽의 재산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12개의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하심으로 하늘 보석이 되게 하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에서 3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오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설계도에 있는 성막의 분향단, 물두멍, 관유 그리고 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 금향단, 향단, 금단은 모두 금으로 제작되었으며 네모 반듯하고 상단의 네 귀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제단은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높이 2규빗의 조각목으로 만든 뒤 금을 입혔습니다. 분향단, 금향단, 향단, 금단과 관련된 규례는 첫째, 거룩한 관유를 발라 구별할 것. 둘째,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를 것. 셋째, 여호와 앞에 끊이지 말 것. 넷째, 지정한 것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막들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있는 두멍이라고도 불리는 놋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놋 물두멍은 길이가 228cm, 너비는 228cm, 그리고 높이는 136cm로 재료는 청동제 놋대야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먼지가 많은 사막으로 제사장은 반드시 물로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향기름인 관유를 발라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관유의 재료는 몰약, 육개, 창포, 계피와 감람기름으로 만든 상등향품이었습니다. 관유에 관해 주의해야 할 점은 제사장 외 일반 백성의 몸에는 붙지 말아야 했고 관유는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거룩한 향은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향으로 이 향의 재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에 유황을 분량대로 섞고 소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향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분향 외에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제사장의 옷과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주시고 건축 책임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법으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는 누구나 반세겔의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 속전은 생명의 속전으로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속전에 대해서는 민수기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라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향을 살라야 하는 것은 지성소 휘장 앞 성소 가운데 분향할 제단입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대대로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향을 사를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결코 다른 향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었던 74인에 속했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특권과 함께 주어진 엄중한 사명을 저버림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에 관한 엄중한 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향기로운 향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던 40일 동안 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태양신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우상이 바로 아피스라는 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 애굽 사람들이 아피스라는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고 그 기억을 되살려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하던 것을 따라했던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날의 죄악은 이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정치적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을 다녀왔던 여로보암은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절기를 만들고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는 등 죄악의 길의 대명사인 여로보암의 길을 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던져 깨뜨려 버리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시내 광야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멸 언급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1차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된 것 같았습니다. 겨우 한숨을 돌린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돌판을 들고 그동안 멀리 떨어져서 모세를 시중 들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산 아래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진중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는 서로 싸우는 소리 같았고 모세의 귀에는 노래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진 가까이에 가서 본 광경은 금송아지 우상과 그 우상 곁에서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가 그토록 소중한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불사르고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일의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 모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모두 해결하고 다음 날 모세는 또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십계명 말씀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이렇게 하나님의 두 번의 수고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두 번째 40일 동안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음식과 물을 끊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감사한 일은 첫 번째 40일과는 달리 두 번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기다려 주었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내어놓는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동행 동역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에서 3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 부살렐, 오홀리압, 이다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성막 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성막 제작에 있어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책임자이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작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이 일에 자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로는 금, 은, 넛,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및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노, 그리고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었습니다. 제작할 물품도 많습니다. 성막을 이루는 네 개의 덮개들, 그리고 성막 갈고리, 성막 널판, 성막 띠, 성막 기둥, 성막 받침, 증거궤 채, 속죄소, 속죄소를 가리는 휘장, 상, 상의 채, 상의 모든 기구, 진설병, 불켜는 등잔대, 등잔대의 기구, 등잔대의 등잔, 등유, 분향단, 분향단의 채, 관유, 분향할 향품, 성막문의 휘장, 번제단, 번제단의 놋 그물, 번제단의 채, 번제단의 모든 기구, 물두멍, 물두멍의 받침, 뜰의 포장, 뜰 포장의 기둥, 뜰 포장의 받침, 뜰 문의 휘장, 장막 말뚝, 뜰의 말뚝, 뜰의 말뚝의 줄.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 등이었습니다. 특히 띠, 기둥, 받침, 말뚝 등을 볼 때 성막이 조립식 이동식 건축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 제작을 위한 재료의 충당 방법은 마음에 자원하는 백성들이 가져온 물품들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금품,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은, 놋, 조각목이었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 털로 만든 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등불과 관유, 그리고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그 외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물품을 자원하여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는 성막의 제1덮개를, 염소털로는 성막의 제2덮개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는 성막의 제3덮개를,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는 성막의 제4덮개를 제작했습니다. 성막 제작에는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막 설계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시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참여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성막 제작의 총감독으로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전달하는 일을 했으며 이다말은 성막 재료의 물목 계산을, 부살렐은 기명 제작을, 오홀리압은 술을 넣고 조각하는 일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일한 그동안의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취한 금폐물과 은폐물, 의복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지내는 1년 동안
자신의 소유를 두 번 자원에서 내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어리석게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사용했고 또 한 번은 진정한 예물로서 성막을 제작할 때 사용했습니다. 성막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금 29달란트와 730세겔로 대략 1000kg이 넘는 양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회중에 계수된 자 20세 이상 장정은 반세겔씩 내었는데 그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고 이들이 드린 은이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소 건축에 참여한 것입니다. 건축 비용은 자원하는 자들의 헌납과 모두의 동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게 하심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막 건축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모든 백성의 성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며 모든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막은 이때로부터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성전 천년을 이끌어갑니다. 성막 제작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약 25번의 안식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제작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그날을 거룩한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